유선달이라는 인물이 되게 변신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극 중에서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항상 뭐 부채도 돌리고 뭐 부채질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김선달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즐기면서 일할 줄 아는 네, 그런 어떤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전 사실 되게 이쁠 줄 알았어요. 여장을 하면 하기 전에 예,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멋있다보다는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 나는 여장하면 진짜 이쁠 거야 이번에 진짜 내가 제대로 보여줘 제대로 보여줘야지 했는데 뭘 해도 되게 남자 같았어요 막 립스틱까지 그래서 되게 분장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치마도 처음 입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뭐 통풍도 잘 되고 날도 더운데 네, 되게 색다르고 잊지 못할 경험이고 네 다시는 안 할 그런 생각보다는 안 예뻤어요. 더 예쁠 줄 알았어요. 정말 예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승호도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어깨도 넓어지고 눈썹도 짙으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저 자식 뭐지? 정말 남자구나. 네, 상남자처럼 치마만 입었지 상남자가 그러고 가서 웃기는 걸로 고창 선생님한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웃길 수 있다. 자 폭발성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걸로 고창석 선배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이게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 화살 하고 싶었나요?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힘 현장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 그 즐거움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